또 매력이 있거든요. 잘 맞았을 때 그 감촉은 아밀 배트가 따로 올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윤성민 선수 첫 타석에 안타가 있는데 네. 김진우 선수의 공을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아, 또 김진우 선수가 같은 팀인데도 불구하고 네. 전혀 사정을 봐주지 않네요. 빨라요. 네. 스트라이크. 글쎄요, 이 윤성민 선수가 같은 투수로서 이제 김진우 선수의 공을 이제 볼 텐데. 네, 그렇죠. 아, 확실히 이런 기회 또 네. 흔치 않죠. 그렇습니다. 바깥쪽으로. 거기다 변화구까지요. 참, 윤성민 선수, 아, 너무 그러지 마라. 변화구를 던지지 마 예. 그러냐. 투수끼리 무슨 변화구를 던지냐 예. 이런 얘기죠. 참나, 오늘 같은 날에 좀 때려주면 좋은데. 예. 이러면 또 윤성민 선수가 생각이 달라지죠. 네. 다음에 한번 올라올 수도 있겠고 김진 네. 선수가 또 타석에 한번 나올 수도 있겠네요. 아니 봐주진 않고 있고 이렇게 되면 승부가 아주 재밌어지는데 네. 나도 한번 때려보겠다. 바로 공격과 공격이네요. 이러다 선수들이 오기가 생겨서 자존심 싸움을 네. 하게 되겠습니다. 아까 그 안타 때릴 때 보니까 스윙이 말씀드렸듯이 너무 경쾌했기 때문에 네. 아주 시원한 안타를 때려낸 윤성민. 아, 좋아요. 참 오늘 이 안타 때릴 때도 그랬습니다만 저런 스윙을 네, 또 자, 멋지게 때려줬군요. 이 첫 안타 쳤대요. 예. 팬들도 이렇게 너무 즐거워합니다. 예, 타격이 재미 들려서 내년에 또 타자로 전향한다는 예. 얘기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아, 멈춰 또 파울. 아, 지금 또 변화구까지 타이밍을 맞추네요. 어, 지금 거의 빠른 공에 타이밍이 맞춰 있을 텐데. 네, 오늘은 뭐 예. 축제나 행사가 아니고요. 무슨 타이틀이 걸린 경기를 보는 듯해요. 이 두 선수 예. 입장에서 본다면요. 변화구 왔는데, 예. 변화구도 문제 없다. 김진우 선수가 좀 밀리는 듯한 그런 인상인데요. 아, 재밌는데요. 예. 어라, 이러는 거죠? 네. 지금 던지는 대로 다 때려내고 있습니다. 워낙 풀카운트까지 끌고 왔다는 점이. 아, 글쎄요. 뭐, 결과를 떠나서 윤성민 선수가 김진우 선수에게는 좀 앞서가는 그런 기세인데요. 네, 그렇죠. 변화구를 던지네요. 결국에는 변화구 섞고만해요.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스윙. 김진우. 네. 자, 김진우 선수의 타격은 또 어떨지. 대부분 투수들이 고등학교 시절에는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중심 타선이었어요.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어설픈 타격이 나와도 그래도 기본적인 그런 타이포을 가지고 있어요. 네. 지금 윤성민 선수는 나는 잘 때렸는데. 네. 아까 나한테. 변화구 던졌지. 변화구를 아, 또 윤성민 선수 쪽으로 가네요. 자, 윤성민 선수 잡아냈습니다. 네. 오늘 김진우 선수에게 아주 인상적인 모습 보여주네요. 네.